나키움 모닝노트 오늘 서상현 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은 일단 뭐 금요일은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 지금 보면 이제 시간외에서 야간장에서 낙폭이 좀 있어요.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걔네들은 포기해서 이미. 오늘 저기 그 대답하는 거 보니까는 갱생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잘 가봅시다. 예. 따뜻하고 좋네요, 분위기. 일단 미국장을 보면 V자로 끝났습니다. 장 초반에 매물이 나오다가 다시 이제 매수세로 유입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나스닥을 보면 빠지다가 나스닥의 상승폭이 좀더 컸습니다. 다우는 거의 뭐 낙폭을 줄이다가 결국은 상승전에 성공하지 못하고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걸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초반만 하더라도 일단은 추가 부양책 매번 나오는 추가 부양책하고 코로나 확산 이것 때문에 이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이때쯤 돼가지고 백악관 쪽에서 비서실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안에 합의가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면서 결국은 상승세로 성공을 했는데 이걸 주도했던 거는 기술주들,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를 좀 보이다가 이 소식이 나오면서 막 매수세가 몰리면서 결국은 상승전으로 성공을 했고요. 합의는 원래 의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의회도 이제 일단은 백악관하고 그 합의가 되면 처음에는 공화당 상원 쪽에서는 이걸 반대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바뀌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뭐 잘하면은 우리가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죠. 그러면서 반등을 줬는데 하루 정도 있다가 이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말 내내 그와 관련된 소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실망이 좀 나오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유럽은 계속적으로 완전히 전익 뭐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플러스 있고요. 너무 많이 코로나가. 나왔더라고요. 스페인은 야간통행금지를 할 가능성이 이제 네네. 높아졌어요.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뭐 4만 명, 5만 명씩 막 5만 증가를 명 하고 있고요. 넘었다고 나오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월달 경제봉쇄 한 것보다 더 강도 높은 경제봉쇄를 지금 현재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문제인데 미국이 지금 현재 뭐 4만 명, 5만 명, 6만 명, 그다가 7만 명 넘어서고 주말 동안에 이게 주말 전에 8만 명이 드디어 넘어섰어요. 최고치를 넘어버렸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경제봉쇄 안할 거야. 바이든은 네가 드디어 백기를 흔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요. 대체적으로 코로나 이슈는 대선에서 이게 대선 자체가 그뭐 우리 지금 막 관심이 되게 강하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문제가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11월달, 12월달, 내년 1월달에는 그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특히나 사망자 추이가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11월달, 12월달에는 하루에 3천 명, 뭐 내년 1월달에는 뭐좀 많으면 뭐 5천 지금 명까지도 시뮬레이션이 시뮬레이션 자체가 하루에 사망자가 네, 최근에 이제 뭐 확진자만 봤지 사망자 통계를 잘안 봤는데 유럽 쪽은 지금 어때요? 지금 그저 유럽 처음에 쪽도 지금 계속적으로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를 하고 있는 이거 상황이고요. 확진자가 지금 그렇고 네네. 사망자도 사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의 사망자 추이는 계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최근 들어서 200명대까지 하루 사망자가 200명대까지 줄어들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700명, 800명, 엊그저께는 1000명이 넘어섰고요. 예, 다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옆으로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추세로 돌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일단은 내년도에 경기를 살리려면 코로나를 일단 잡아야 돼요. 제어를 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도 특히나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그 2차 TV 토론에서는 뭐 그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일단은 전체적인 경제 봉쇄는 쉽지가 않다.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요.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핀셋 봉쇄.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 주든
뉴욕시든 뭐 최근 들어서는 농업 지역, 그러니까 공화당이 공화당을 좀 많이 지지하고 있는 중부 농업 지역 같은 경우가 10만 명당 사망자 수치가 되게 높아요. 거기는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를 되게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증가가 좀 높아지면서 일단 그걸 먼저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일단은 핀셋 봉쇄를 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게 이제 경기에 시기적으로 좀 깝깝한 게 이제 추수감사절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있죠. 그거 굉장히 큰 행사들이 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저기 그 막아지겠느냐. 아,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또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쇼핑, 연말 쇼핑 시즌이잖아요. 근데 이제 연말 쇼핑 시즌 자체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어떠냐면 온라인 판매는 전년 대비 한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액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9% 정도까지 올라오는 걸로 예전에 뭐 12에서 20%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더라면 이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근데 이제 전체 규모에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죠. 연말 쇼핑 시즌이 이렇게 부진할 경우 우리나라, 미국에 그렇게 되면 미국의 소매 판매가 감소를 하게 되면 몇 개월 있다가 미국의 산업 생산이라든지 제조업 생산이, 서비스 생산이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요. 그렇겠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부품단, 이제 미국의 이제 대미 수출 또는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그 우리나라가 이제 또 이제 중국으로의 수출도 둔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안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은. 그리고 패시브 쪽에서도 이렇게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 이상에서 글로벌 경기 자체가 여전히 지금 현재 내년도에 좋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선 이게 계속적으로 확산이 돼버리면 소비가 둔화가 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우리 신흥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보통 이제 원화 강세를 보일 때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제 지금 현재 원화 강세 요인 자체가 결국은 중국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이제 중국 쪽에 중국도 지금 현재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사람들이 수급적으로도 여전히 이제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중국도 보니까 그 사이에 코로나 잘 제어되고 있다고 했었는데 신장 위구르 쪽에 지금 또 네, 일부 좀 발생을 하면 걔네들은 그냥 봉쇄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특징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들이 핀셋 봉쇄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래서 이번 주가 참 중요해요. 이번 주는 일단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판기업들 내일 모레 새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하고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각으로 금요일 날 아침에 애플, 알파벳, 페이스북, 아마존이 실적 발표할 거예요. 참 따로따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왜 같은 나라죠? 같이 맞자는 거지, 형 매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좋은 거는 이제 오중전이가 시작돼요. 중국이요. 네, 중국이. 근데 이제 이 오중전이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제 걔네들은 기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진핑 정부가 지금 19기인데 지금 현재가 이 19기의 5년차 그래서 오중전이 오중 이제 다 5개년 때 전체 회의를 이제 오중전이라고 하는데. 이 오중전위에서는 뭐가 있냐면 다음 기수의 움직임, 경제 그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되거든요. 논의가 되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번 얘네들이 또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것처럼 그 다음 연도부터가 또 5개년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 뭐 그다음에 뭐 샤오캉 시대가 내년도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많이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번 오중전위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가 샤오캉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계속적으로 얘기해오고 있는 게 그 질적 성장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내수부양책을 비롯해서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코멘트, 그 다음에
그 내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내수 부양 정책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좀 많이 나올 것도 있더라고요. 양적으로는 충분히 커졌다고 보는 모양이죠. 그렇죠. 원래 이제 양질 전화가 돼야 되는 건데. 네네.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GDP 내부의 구성도 보면 과거에는 이제 수출이 훨씬 더 많이 차지했더라면 네. 지금 내수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출이 안 되니까 그렇게 그렇죠. 이제 중국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내수 시장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란 말이에요. 내년인가? 네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그래서 올해 아무튼 6% 이상 성장을 해야지 시진핑이 그전에 저기 그제 그 이 제시했던 목표치를 달성하셨는데. 네, 맞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4분기에는 그 재원을 때려붙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그런 기대도 많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6%가 왜 중요하냐면 얘네들 실업률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이상 근데 그 큰 규모의 경제가 6%씩 성장한다는 거는 커져버린 거죠. 네, 어마어마한데. 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야기장 안을 수 없는 게 판세잖아요, 판세. 네. 근데 아니 우편 투표도 하고 사전 투표도 하고 당일 투표도 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사전 투표하면 불났다는 얘기도 있던데? 걔네들은 뭐 항상 예전에도 2000년도 때도 뭐가 있었냐면 그 플로리다 39분이니까 플로리다 같은 경우도 일단 재검표를 들어가요. 0.05%가 되면 그 0.05%가 되면 그냥 법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재검표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재검표를 좀 했었어요. 일부 논란이 좀 있는 가운데 해외 쪽에 네. 그때 한 1700표 정도 차이 났다가 해외 쪽 표를 재검표를 했었는데 이게 500표대로 줄어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플로리다 주 정부 법원에서는 전체 재검표를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재검표를 막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연방 대정부 그 대법원 쪽에서 5대4로 그 재검표 필요 없다 해서 넘어가면서 부시가 당선이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당시 뭐 부시 표를 그 구호가 다 뺏어간다라고 해가지고 그 재검표장을 침탈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공화당 애들이 막 또 막 가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막 했었던 우리로서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참 걔네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아 우리는 그 전에 알아서 빼돌렸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뭐 투표 한 바꿔 치기 하고 뭐 4452파고 하는 게 역사가 있는데 노코멘트 뭐.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들은 저 그 뉴스에 의하면은 아 최근에 이제 그 선거인단 저기 저 그 등록을 하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저기 하고 있다. 네, 맞아요. 지금 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투표를 우리는 이제 전체가 다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내가 투표할래라고 신고를 그러니까. 한 사람들만이 네.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 전만 해도 그 민주당 당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별로 안 했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또 많고 투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가 최근 들어서 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좀 붙었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뿐만 아니라 상원도 문제예요. 상원이 지금 현재 많이 이제 역전을 시키면서 그 민주당이 그 장악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애리조나라든지 아이오와라든지 뭐 이런데 이게 그 원래 공화당 그 의석이 있던데 거기가 많이 좁혀졌어요. 1% 내외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한두 표라도 그 공화당이 장악을 해버리면 반대로 51대 49로 그 민주당이 그 상원을 장악하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바이든이든 트럼프가 되든 문제는 그 공화당 의회 권력이 나눠져 버리니까 부양책과 관련해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양책 자체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확산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것도 하나의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번 주 장도 주최는 재미없겠다. 뭐 주말 이제 주말에 가면 이제 매팅을 해야죠. 내가 빨간색이 할 것이냐 파란색이 할 것이냐 매팅해야 될 것 같은데 월화수는 뭐. 근데 이제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장 후반에 좀 치고 올라갔고. 특히나 이제 MSCI 한국지수 ETF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은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지금 현재 원래 얼마 전만 해도 코로나 이슈는 영향을 안 받았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누가 되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핀셋 봉쇄는 불가피하다. 그거는 금융시장에 별로 그렇게 녹록지 않은 이슈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저기 그 정말 도약을 하려면은 이 코로나를 해결하고 가야지만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서는 뭐 어려운 게 되겠죠. 예.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퀸 모닝노트에서 서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